네, 안녕하십니까.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아, 벌써 목요일입니다. 네. 주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시간이 참 어떨 땐 정말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네. 뭐 하다 보면 바쁘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또 주말이다 싶고 네. 또 모처럼 여유가 생겨서 뭘 해보지라고 또 고민하다 보면 그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취미를 또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뭐 재미난 취미들이 많아요. 캘리그라피라든지 또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서핑이라든지 네. 혹시나 또 궁금해하실까 봐 저의 취미는 책 읽기입니다. 네, 조용하게 네. 독서하는 걸 즐기죠. 네, 정말 말 그대로 책에서만 보는 그 취미, 책 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이렇게 뭘 하든지 간에 최연한 아나운서는 좋아하는 책 읽기. 뭐 네. 저 같은 경우는 잘은 못하지만 뭐 첼로를 한다던거나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네. 여유가 생기고 또 생활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취미를 가진 분들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장제니부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미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하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분들에게 딱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내가 좋아서 취미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이분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만들고 모으는 것이 취미인 조금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장성 만들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이것도 먹고 이거 이때까지 안 버리고 모아놨대나. 이거 다 30년 전에 다 쓰던 건데. 이들의 취미 생활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굳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는 사람들. 그 특별한 취미를 만나보시죠. 창원시 무학산 기지. 거의 매일 이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인공 송채섭 씨입니다. 터말라면 산에 죽은 나무 주우러 다니는 일입니다. 지게까지 지시고 죽은 나무요? 장작을 구하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일을 마치고 나면 나무를 찾아 온산을 헤매는데요. 야, 이게 좋네. 이 죽은 나무다. 그가 찾는 것은 병이나 노화로 인해 서 있는 상태에서 말라 죽은 고사목입니다. 버려지는 나무지만 송채섭 씨에겐 보물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내 취미가 장성 만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은 놈으로 와야 이 장성을 만들면은 장성이 참 치고 금이 따개지더라고 좋아. 무학산에서 나무를 구해 장성을 만든 지도 벌써 10년째라고 하는데요. 장승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곳에 작업장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죠. 저 내가 사는 집인데 전부 다 내가 다 만드는 장승이에요. 그가 지금까지 만든 장승만도 천여 점. 매일 만들어도 지겹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만드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장승들이 모두 웃고 있네요. 내 장성은 일반 장성과 좀 틀리죠. 옛날 장성들은 다 이 작기를 물려주게 하는 그런 장성을 만드는데 저는 일하고 힘들고 이럴 때 아무서 이 장성을 따면 웃는 장성을 많이 담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에 대해서는 항상 웃는 장성을 내가 많이 담죠. 많이 만들고. 웃으며 살고 싶어 만들게 된 나만의 장성. 구해온 나무를 톱으로 잘라 모양을 만드는데요. 하나를 제작하는데 3시간에서 길게는 하루가 걸릴 정도로 고된 노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들 때만큼은 힘든지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 톱으로 장성을 만드니까 정말 위험한 일인데 내가 이게 직업으로 한다면 내가 아마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난 취미로서 하기 때문에 적은 마음을 이걸 누구한테 또 보여주면 적은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가 장승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나무에 글이나 무늬를 새기는 서각을 배우면서였는데요. 나무를 자주 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승 제작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장승 명인을 찾아가서 배우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장승의 글자도 직접 새기면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나만의 장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도 정말 잘 쓰시네요. 네. 네, 알고 보니 경력 30년의 서예가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젊으실 때 서예를 좋아해가지고 서예 지금 입선도 하고 특선도 하고 지금은 초대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초년 쪽에 살다 있다 보니까 서예하고 이 고사목들이 만약에 거기서 서예하고 나무하고 글을 한 이름은 어떨까 해서 이렇게 웃는 장성에다가 글을 세우고 있죠. 그렇군요. 네, 취미로 만든 작품들로 전시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웃는 장승의 모습을 보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아재! 작업장 근처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왔는데요. 장승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저기서 열심히 영어를 사시라고. 아이고, 그래야 장승이 따고 웃는다니까. 좋습니다. 멋지네. 그동안 만든 장승들은 판매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면서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네, 뭔가 운치도 있는 것 같고요. 받는 분들도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멋지네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고 이리 좋은 것도 만들어주는데 너무 좋지요.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그래, 오래 삽시다. 예. 즐겁게 오래 삽시다. 예.